이번 에피소드는 심벌입니다. 핸드북에서 몇 번째인가요? 여기 좀 있죠. 중간쯤에 심벌. 근데 여기 교재에는 심벌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심벌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벌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게 2015년에 추가됐죠. 그래서 add, added symbol, symbols in 2015. 그러니까 TypeScript는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 TypeScript가 나오고 3년 뒤에 추가된 거니까 JavaScript의 심벌하고 TypeScript의 심벌은 같습니다. JS 심벌, symbols equal TS 심벌. 그래서 심벌에 대한 심벌에 있어서만큼은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구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원하겠군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벌은 어떤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고유한 식별자, 고유한 이름이에요. 심벌 자체가. 그러니까 red id에서 심벌을 하나 만들고,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걸 1로 하고 밑에 있는 것 이걸 2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아예 심벌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심벌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걸 이런 걸 왜 쓰는지 감이 안 올 텐데, 일단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나중에 심벌을 실제 접하게 되면 아 그때 이런 설명이 있었지 하고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지금은 뭐 사실 설명을 듣는 것이 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심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심벌을 써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심벌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만듭니다. 심벌 다음에 가로. 그죠? 그리고 심벌 자체는 이거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심벌 벌 is a primitive type. like number나 or string or boolean. boolean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null도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undefined도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오브젝트나 뭐 그와 달리 오브젝트나 혹은 or array는 structured type입니다. 그리고 심벌을 만든 방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description입니다. 설명하는 것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심벌 자체는 이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했었나요? 제가 심벌 자체가 유니크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심벌 id 해서 만들었죠. id 심벌 또 id2 id1과 id2가 같으냐? 아마 아니라는 거죠. 폴스가 나온다는 거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let obj1 equal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let obj2도 만들고 그죠? 그럼 obj1과 obj2가 같은 것이냐? obj1 obj2 그럼 어떻게 넣을까요? 마찬가지 false로 넣잖아요. false false 다 나왔죠. 그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심벌도 모양이 똑같아더라도 고유하다는 거죠. 심벌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심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히든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저가 있고 네임 아이디가 있죠. 그죠? 아이디를 또 심벌해서 추가합니다. 심벌 아이디, 디스크립션 아이디로 넣어서 아이디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에다가 아이디 밸류를 할당합니다. 문자열이죠. 스트링을 할당합니다. 스트링.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variable이잖아요. variable을
뭐라고 해야 되나?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우리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에 싸가지고 넣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미 ID 있고 심벌 형식의 ID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이건 I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ID EBS니까 다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죠? 좀 깔끔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심벌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변수 ID에다 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ID와 밑에 있는 ID는 달라요? 얘는 user라는 오브젝트의 멤버죠. 멤버가 되고 그리고 얘는 variable 서로 다릅니다. 얘랑 다르죠. 그리고 user에다가 이렇게 angled bracket에서 ID를 하는 경우 이것하고 user.id하고 달라요. user.id 이걸 해서 여기다가 뭐 23을 넣는다거나 요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이때 유저 아이디는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id is the member id of a user. 그죠? 이거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 ID는 뭐예요? 이 ID는 ID is 심벌로 만들어진 variable ID. 그죠? 이 서로 두 개 다른 ID를 지칭한다는 거죠. 이 ID에다가 ID value를 담는 겁니다. 컨솔로그에서 이렇게 ID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컨솔로그를 해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면은 이렇게 위에 건 ID value, 밑에 건 23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시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하죠. 이게 히든 프로퍼티에서 지금 user 한번 console log 해볼까요? console log에서 user의 모양이 어떻는지 보면은 이렇게 보면 네임하고 ID만 있고 우리가 지금 추가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건 안 드러나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히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긴가민가하죠. 이걸 배워서 이걸 내가 언제 어떻게 써먹나 싶을 거예요. 조금 있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써보면은 symbols in a literal 해서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디를 넣었죠. 그래서 console.log를 해보면은 console.log 할 것 없이 밑에 비슷한 게 있네요. 요걸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심벌 ID에서 ID 1, 2, 3 넣었습니다. user name age 있죠. 다음에 for let key in user console.log key 하면은 똥똥똥 뭐가 나오겠죠. 해보면은 보다시피 name과 age만 나오고 ID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액세스는 가능합니다. user ID 하면은 ID가 나온다는 거죠. 볼까요? 다이렉트 1, 2, 3 넣어죠. 지금 빨간 선이 꺼져 있는데 요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여기 스택 브릿지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걸 좀 볼까요? 오브젝트 어자인 하는 건데 요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벌 ID 넣고 ID에서 1, 2, 3 했습니다. 요걸 우리가 유저를 컨솔 로그 해보면은 이건 안 드러나요? 로그 유저 해서 저장해 보면은 뭐가 됐나요? 오브젝트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 1, 2, 3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니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텅 빈 것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클론의 오브젝트 어자인에서 여기 텅 빈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다가 유저를 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게 클론입니다. 클론에서 ID를 보자 그러면 1, 2, 3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원래의 유저에서도 아이디 하면 나오죠. 유저 아이디도 나오고 볼까요?
거슬러 가면은 둘 다 1, 2, 3, 1, 2, 3 잘 나오고 있죠. 이것도 한번 보죠.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We can only use strings or symbols as keys in object. 우리는 키로서 반드시 스트링이나 심벌만 쓸 수가 있어요. 스트링 또는 심벌. 지금 심벌이고. 그죠? 그리고 이건 스트링이잖아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0은 스트링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넘버잖아요. 넘버긴 하지만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것을 넘버를 안 보고 넘버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출력 남한테 싶은데 볼까요? 오류가 들려나? 아예 출력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을 뭐라고 보느냐 하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스트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키로는 여기다가 둘 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그대로 0으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더블코드로 쌓아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테스트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불러드린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단 오류 메시지는 떠 있습니다. 다 지우고 컨솔로 가면은 여기서 오류가 떠버렸군요. 그래서 동작이 안 됩니다. 이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에러.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도대체 왜 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아,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거 지워버렸네.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